네, 여기는 다시 경주 시민운동장입니다. 2그룹 결승전 언더 12세부 경기 중계드리고 있습니다. 충북 청남초등학교와 광양제철 남초등학교의 경기 전반전 0대0으로 마친 상황에서 후반전 맞이하겠습니다. 자, 이 전반전에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를 했던 제철 남초등학교인데, 그리고 상당히 인상적인 응원을 했던 청남초등학교 응원단입니다. 네, 양팀 골키퍼의 모습 정말 전반전 킥을 이용해서 정확한 그런 공격 전개의 시발점이 된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머니와 딸의 모습이 나왔는데 저 여자아이의 오빠가 지금 경기를 뛰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자,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제철 남초등학교의 공격이 선축으로 공격이 시작됩니다. 자, 저희도 오늘 4경기 연속으로 중계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으로 많은 그런 고통이 따르고 있는데, 사실 이 그라운드 안에서 뛰는 선수들도 만만치 않게 저희보다 더욱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선수들 거의 매일 경기를 계속 했으니까요. 자, 오늘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재광입니다. 직접 던지기 했고요. 지금은 제철남초등학교가 끊었습니다. 다시 한번 재커팅. 아, 좋습니다. 패스 전개가 유기적입니다. 자, 지금 잘 따냈고요. 이재광. 재치 있게 던지기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자, 공격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본인들이 소유를 하게끔 스루인 얻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전반이 끝날 무렵부터 청남초등학교가 아주 날카로운 공격력을 선보이면서 광양제철초에 위협을 줬습니다. 그렇죠. 아주 컨셉을 제대로 잡았어요. 여기서 또 흘러나오는 볼을 노려야 될 텐데. 공이 연이어 뜨고 있고요. 지금은 살려냈네요. 아, 잘 살립니다. 자, 다시 한번 앞쪽으로 계속해서 청남초는 이재강의 머리 그리고 무릎 온 몸을 노리고 있습니다. 야, 타겟 선수인데 뭐 머리뿐만 아니라 발이고 뭐 드리블이고 다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K리그 클래식의 울산이었는데 김신욱 선수를 좀 연상시키는데요. 자, 오! 자, 공이 샜습니다. 좌측 돌파 접는 과정 끊겼습니다. 1대1 수비가 좋았어요. 여전히 압박이 자, 올라옵니다. 찬스예요. 자, 슈팅! 네! 공이 뜹니다. 크로스바 위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천둥 같은 기회인데. 자, 일단 여기서 찬스가 한번 있었고요. 지금 이 오픈 찬스를 놓치고 맙니다. 자, 이건 말씀해주신 완전히 김신욱 롤이거든요. 네. 아, 이 왼발 인사이드로 잘 갖다 댔는데 조금 떴습니다. 자, 제철남 초등학교도 절대 안심을 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죠. 자,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인 만큼 정말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자, 올라오나요? 자, 슈팅인데요. 키퍼 선방 김동현 선수의 슈퍼 세이브. 자, 이 거리를 슈팅으로 이어가는 홍영관이네요. 자, 오늘 홍영관은 10점 만점에 10점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풀백 위치에 있으면서 오버래핑도 뛰어나고요. 그 슈팅력 모든 것이 다 뛰어납니다. 자, 체력을 회복한 이민수를 다시 투입을 시킵니다.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의 코너킥 찬스 가깝게 붙입니다. 지금 좋습니다. 김동현이 펀칭해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조유성이 던지기 안쪽으로 가슴 트래핑 그리고 다시 내줍니다. 올라가죠. 뒤쪽입니다. 자, 먼 거리 슈팅 끊어내고요. 우측으로 방향 전환. 네, 이걸 살리지 못합니다. 청남초의 던지기
앞쪽으로 한 번에 길게 내줍니다. 자, 따내고요. 패스가 이어집니다. 잘 접었어요. 좌측을 받고요. 자, 왼쪽 돌아가는 선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받습니다. 올라와야죠. 자, 올라가죠. 네, 지금은 좋습니다. 키퍼와 최종 수비 간에 사인이 잘 맞았습니다. 자, 또 길게 보네요. 네, 그대로 고어령 키퍼가 잡았고요. 다시 한번 우측으로 던집니다. 네, 저런 롱패스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오, 자, 이어졌어요. 아, 역시 오늘 남윤재, 홍영관 두 선수는 수비라인에서 정말 제 몫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믿고 쓰는 남윤재, 믿고 쓰는 홍영관입니다. 헤딩 클리어링. 다시 한번 높게 띄우는데요. 우측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던지기 찬스를 맞아낸 제철 남초등학교. 자, 이렇게 되면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고 득점을 성공시키는 팀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이게 지금 실점을 하게 되면 체력이 급격히 소진될 수가 있거든요. 네, 공 따냅니다. 자, 이재광입니다. 자, 빠릅니다. 빠른 돌파. 이재광 어깨 먼저 넣습니다. 이재광 아~ 머리를 감싸주면서 아쉬워하고 있는 이재광. 뒤에 이미지보다 더 빨리 들어오면서 소리를 좀 질러줬으면 했는데, 물론 이거는 이재광이 본인이 만들어낸 찬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슈팅까지 해볼 수는 있었거든요. 네, 이 드리블이 빨랐습니다. 남윤재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자, 저 위치에서 오른발로 때린다는 거는 정말 그 슈팅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은 제철 남초의 공격입니다. 오.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자, 이거 핸드볼 파울입니다. 갑자기 공을 왜 잡았을까요? 네, 뭔가 착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볼 처리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 한두 선수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공격을 잘하고 있는데, 네, 공이 나갔고요. 성남초의 던지기. 자, 이재광의 머리를 또 한 번 활용을 하겠죠. 역시 이재광이군요. 뒤쪽으로 흘렸습니다. 아,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이재광은 거의 뭐 헤딩 거의 모든 공중포를 따내고 있기 때문에, 네, 주위 선수들이 리바운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포스트 플레이를 할 때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 예측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신욱과 이근호가 잘 호흡이 맞았던 거거든요. 네. 오, 좋습니다. 자, 돌파력이 좋아요. 찬스예요. 슛! 골! 청남초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강기영 감독의 신의 한 수가 또 먹혀들었습니다. 자, 지금은 껴안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응원단의 응원 소리가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네. 자, 관중에게도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축구입니다. 자, 청남초가 드디어 큰 일을 한번 벌였습니다. 자, 여기서 접고 들어가는 드리블, 이게 좋았고요. 네. 여기서 이 스피드로 사실 여기서 좀 걸리긴 했었는데 아예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자, 니어 포스트를 보면서 이재광이 잘 노렸습니다. 피지컬이 좋고 빠른 선수가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린 아주 멋진 골입니다. 네. 자, 이재광 선수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체력이 조금 소진되는 시간이 왔거든요. 네. 제철남초등학교가 전반전 내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점을 하면서 심리적인 좀 부담까지 생겼는데, 아,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정남초가 제철남초의 질식축구를 경험하면서 조금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자, 지금 찼어요. 찼어요. 오른발 슛! 골! 벼락같은 골! 자, 순식간에 멀티골 들어눕습니다. 누울만 합니다. 자,
자, 이거 대단합니다. 자, 정말 이재강 본인이 플래스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재강 선수 어머니인가요? 자, 조금 눈물을 보이시는 모습도 있고요. 아유, 엄청납니다. 자,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양팀 0대0이었는데 순식간에 스코어가 2점 차가 났습니다. 글쎄요, 강경 감독은 딴 같죠? 우는 것 같진 않은데. 자, 이 제철남 초등학교가 조금 유세하지 않나 이런 예상이었는데. 네. 자, 여기서도 본인이 피지컬로 그냥 밀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주 강하게 마무리. 이것도 이 고원영 골키퍼 다랑이 사이로 빠지면서 이재광이 우승에 8분 응선을 넘겼습니다. 자, 이런 다랑이 사이로 빠진 슈팅은 키퍼 입장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뻐서 바닥에 들어 눕고만 해 이재광. 강기영 감독의 모습입니다. 자, 올라옵니다. 오, 잡아냈어요. 자, 다시 한번 앞쪽으로 길게 패스. 오, 또 따냅니다. 네, 이어집니다. 열심히 따라가는데요. 홍영관이 이번엔 커버 플레이 잘합니다. 아니, 홍영관은 팀이 어떻든 홍영관은 정말 좋습니다. 네. 뺏기지 않고요. 아이, 반칙. 좋습니다. 자, 제철남 초등학교는 심리적으로는 좀 쫓길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도 본인들의 색깔을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잘 해왔던 거를 지속적으로 좀 살릴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재광 선수는 이번 대회 9골입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골잡이입니다. 네. 주고 빠집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좁은 공간 패스. 뒤쪽으로. 자, 주위에 있는 사람 선수들이 조금 더 움직여줘야겠어요. 반대편에 완전히 비어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자, 아, 이거 잘 끊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죠. 네, 사실 아직 후반전 절반 정도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철남초등학교와 또 방금 같은 그런 청남초가 했던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들이 잘하는 경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주눅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 그전까지는 경기를 더 잘 해왔어요. 이재광이 지금 워낙 본인이 슈퍼골에 가까운 득골을 터뜨려서 그렇지 제철남 초등학교는 본인들이 해왔던 거 잘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늦었어요. 자, 거리상 슈팅 거리인데요. 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감을 못 잡는데. 네. 이기준이 그냥 가나요? 이기준 슛. 아,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지금 아마 부담감도 조금 있고 다 몸에 힘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나저나 청남초등학교 응원단의 데시벨은 정말 절정에 치닫고 있습니다. 저 오늘 K리그 클래식 홈서포터석에나 가봐야 들을 수 있는 노래와 응원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네. 그 응원을 받았는지 지금 청남초등학교 선수들 특히 이재광이 후반전에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광 선수의 본인의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슈퍼골 두 개가 지금 청남초등학교의 분위기를 한껏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잘한 선수들이 많은데 아마도 이재광이 가장 핫한 선수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이 장면은 정말 일품이에요. 이 두 골 다 본인이 혼자 만들어낸 골이에요. 가까운 포스트로 오, 세게 찰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비수를 제칠 때 했던 그 페인트 동작을 슈팅할 때 마저 사용했기 때문에 키퍼도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골키퍼가 본인은 각을 잡고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빈 공간을 잘 파고들었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코스로 갔고 조금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본인의 피지컬로 밀고 들어가 버립니다. 네, 이 골은 정말 통쾌합니다. 아주 시원한 골이 대회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터졌습니다. 네. 낮고 빠른 롱킥. 아, 좋아요. 업사이드죠? 네, 기가 올라갔습니다.
자, 한 번에 길게 줍니다. 끊어내고요. 네, 지금 피스를 빌리지 않았습니다. 아,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죠. 지금은 고어령 키퍼가 판단을 좀 잘못했어요. 고어령 골키퍼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저런 골키퍼가 가져야 될 발기술을 좀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던지기 전개하는 청남초. 자, 시간 끌면은 이기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시간 끌면 경고받을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던지기. 2013 화랑대기 전국 초등학교 유소년 축구대회 마지막 경기 후반전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공 따내고요. 좌측 봅니다. 이재광! 자, 지금도 굴절이 되면서 슈팅이 약해졌지만 굴절이 안 됐다면 또 위협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기준이 되는 디딤바는 가만히 있는 상태로 슈팅까지 또 만들어냈거든요. 네. 아주 조금만 더 다듬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제목으로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년 뒤에 국가대표 선수의 이재광 세 글자를 볼 수 있는 그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높이 띄운 공. 헤딩 커트. 다시 한번 끊습니다. 네, 지금은 반칙입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요. 글쎄요, 어쨌든 박재열의 파울은 아니고요. 네. 앞쪽으로 패스.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이라면 이재광 선수가 지금 이 경기 해트트릭 그리고 이번 대회 10득점 두 자릿수 득점에 도전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제철남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뒷공 가는 좀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만약에 때려놓고 싸움을 붙인다 그러면 이재광을 여기서 이길 선수는 지금은 없습니다. 공 살립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청남초가 가져갑니다. 제철남초는 12번 정병훈 선수를 투입합니다. 길게 던지기. 앞쪽으로. 헤딩으로 앞으로 보내냅니다. 우측으로 패스 전개. 자, 박스 안까지의 진출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는 제철 남초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 박스 근처까지 가기지를 못하고 있는데 글쎄요. 자, 이재광이 또 찝니다. 자, 이재광이에요. 오른발! 슈팅! 대단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뛸 때부터 아주 작정을 하고 슈팅하기로 작정을 하고 뛴 것 같아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장면에서 탄력이 있습니다. 뛰는 장면에서. 아주 힘껏 정말 발등이 시원해지는 슈팅을 또 한번 날려봤습니다. 네. 초등학교 축구계의 괴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약간 그 뭐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그런 느낌도 좀 나고요. 네. 왼발 코너킥 올라옵니다. 키퍼 펀칭. 자, 이거는 잡아내야죠. 네, 지금은 잡습니다. 한 번에 길게 고어령. 자, 문전으로 뛰어야죠. 아, 수비 좋습니다. 뒤쪽으로 빼주고 클리어링합니다.
중앙 패스. 자, 네. 지금은 자, 제철남초등학교가 프리킥 찬스를 얻고 있는데 그 박스와 다소 먼 거리에서 얻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정면에서는 세트피스를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자, 올라옵니다. 자, 올라가고요. 자, 세컨볼을 좀 그렇죠. 자, 이어집니다. 아, 너무 쌓였어요. 제철남초등학교의 질식 축구가 후반전에는 조금 무뎌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자, 그 좋던 패스웍도 지금 조금 아쉽거든요. 네. 선수들이 너무 심적으로 쫓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칙을 아쉬워하고 있고요. 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는 광양 제철남초등학교. 자, 이 위치라면은 충분히 크로스까지는 올릴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은 경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비보다는 공격을 해야 하는 제철남이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키 큰 선수는 문전으로 투입을 시켜야 됩니다. 수비수는 한 명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크로스. 아, 이 청남 선수들이 옵사이드 트랩을 만들려고 나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느린 볼로 투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 듭니다. 길게 롱패스 끊습니다. 다시 한번 우측 접고요. 자, 달려갑니다. 나오시죠. 빨리 가야 됩니다. 오! 자, 지금 공이 샜어요. 좋은 킥입니다. 볼 경합 치열합니다. 아, 좋습니다. 멋진 패스. 올려 봐야죠. 아, 이게 수비수 숫자가 너무 많네요. 지금 네 선수가 지금 아. 자, 다시 한번 따내는데요. 볼을 붙입니다. 앞쪽으로. 자, 또 싸움을 붙이네요. 네, 지금은 안정적으로 잘 걷었습니다. 좌측의 조유성이 앞쪽으로. 정남이 따내고 뒤쪽으로 줬습니다. 네, 지금 패스가 짧네요. 네, 지금도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이 공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홍경관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패스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아, 근데 성남이 너무 수비 선수들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뭐 청남초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이재광 한 명만을 놓고 있고 전원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 미드필더 지역이 한 두어 명 그리고 나머지 7명의 선수는 다 지금 수비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양 제철 남초 선수 한 명이 두 명 정도는 싸워줘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패스를 할 공간조차 지금 내주지 않고 있거든요. 수비수 출신인 강기용 감독이 아주 수비 전술을 제대로 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볼을 직접 주고 있습니다. 중앙북은 정말 수비가 많습니다. 패스 이어 갑니다. 지금도 끊고요. 루즈볼. 지금도 두 명의 마킹. 자, 거의 뭐 끊김없이 계속되는데. 네. 다시 한번 걸어내고요. 시간도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았네요. 추가 시간이 몇 분이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분명히 이재광의 그런 활약을 통해서 청남초가 승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어시스트 해줘야 돼요. 슛! 네, 해트트릭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까요? 직접 슈팅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수빈을 봤으면은 싶었는데 이 정도 뭐 욕심은 이해를 해줘야죠. 그렇죠. 가랑이를 한 번 더 노려봤습니다. 네. 오늘 저거까지 당했다면 고어려 키퍼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좀 치욕스러운 골인데 이번에는 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재왕의 골은 어쩔 수 없고 고어려 키퍼도 오늘 많은 선방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남초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뒤쪽인데요. 오. 헤딩까지 연결해 봤습니다. 아, 이 선수들은 뭐 지친 와중에도 수비 전환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뛰어들어오거든요. 네. 자, 지금 공이 샜는데요. 접고요. 다시 한번 중앙 부분. 네, 이 와중에 청남초는 다시 한번 선수 투입을 합니다. 자, 지금도 공이 나갔습니다. 청남초는 13번 이승환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다음번에 길게 패스. 자, 후반전 경기도 이렇게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그룹 경기 중북 청남초와 제철 남초등학교의 경기, 청남초등학교가 우승을 거뒀네요. 아, 뭐 이거는 강기영 감독의 전술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아, 그 믿음에 보답을 한 이재광의 아주 좋은 두 골로 청남초등학교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자, 초반까지만 해도 분명히 제철 남초의 그런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저희가 경기를 보면서 그런 모습, 반전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네, 뭐 제철 남초등학교도 경기 잘했거든요.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내줬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4경기 결승을 연속으로 중계를 해드렸는데 중계를 하면서 어떤 점을 좀 느끼셨는지 알고 싶네요. 아, 일단은 초등학교 축구 수준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 네. 그리고 글쎄요, 앞으로 축구 미래가 굉장히 좀 밝다는 거, 그런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사실 저희가 10년 뒤를 항상 예측해보곤 하는데 10년 뒤에 정말 밝은 미래가 예상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 이재광 선수도 조금만 더 성장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 경기 지켜보셨고 이다솔 해설위원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전국의 축구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인사를 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 이어질 시상식 영상도 계속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표될 때마다 많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상 우승 경기 구원초등학교. 준우승 해남 천연초등학교. 대상입니다. 최우선 수상 경기 구원초등학교 이지우 선수. 우주선 수상 해남 천연초등학교 김성민 선수. 득점상 은준혁입니다. 한남초연초등학교 전병진 선수. 경기보안초등학교 박경민 선수. 특혜이상 경기보안초등학교 엄예훈 선수. 최우주지도자상 경기보안초등학교 정원표 감독. 우주지도자상 한남초연초등학교 이현철 감독. 이상입니다. 먼저 단체상 수상님께입니다. 단체상은 경주시 축구협회 이동주 회장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준우승 한남천연초등학교 두명 먼저 나와주십시오. 수상자 차렷 팀장님께 동의해 창장 준우승 한남천연초등학교 이 학교는 2014 사랑대리 전역 부산 축구대회에서 수상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보내자 2013년 4월 13일 한국기사축구협회 회장 김윤 경주시장 최영식 대동 준우승팀에게는 상장 트로피 메달 그리고 부상으로 축구공 20개가 수여되겠습니다. 수상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승팀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승 경기 구원초등학교 3명 앞으로 나와 주시죠. 수상자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상장 우승 경기 구원초등학교 이 학교는 2013 8월 중에 부산의 축구대회에서 저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13년 8월 13일 한국 주선 축구협회 회장 김윤 경주시장 최영식 대동 우승팀에게는 상장 트로피 메달 우승기 그리고 부상으로 축구공 30개가 지원되겠습니다.
아빠 봐.
2013 하락대비 전국 부산축구대회 신세계 2그룹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적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수상자가 발표됩니다가 많은 경우에 방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제상 1종 중국 청남초등학교 최우승 대서남초등학교 대상입니다. 최우승 선수상 중국 청남초등학교 이재광 선수 우승 선수상 대서남초등학교 이기준 선수 득점상 중국 청남초등학교 이재광 선수 국제상 중국 청남초등학교 김동현 선수 최우승 국제대상 중국 청남초등학교 강경 감독 우승 국제대상 대전 남초등학교 황영형 코치 심판상 12세도 강경규 심판원 11세도 김동현 심판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단체상 수상 있겠습니다. 단체상 경기시 축구협회 이동주 회장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준호동 제천남초등학교 두 명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자 차렷 정리해. 상자 준호동 제천남초등학교 대학교 2013 하락대기 전국 부산축구대회에서 부모같이 기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자가 부산해드립니다. 2013년 4월 13일 한국 부산축구협회 회장 김인 경주시장 주현수 대동 주연승 대회는 장장 트로피를 달 그리고 부산으로 축구공 20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등에 방향을 차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남 기준학교 3명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상자 차량 선생님께 등에 상자 우준 중국 청남초등학교 위학교는 2013 화랑대기 전국 부산의 축구대회에서 부서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13년 8월 13일 한국 부산 축구협회 회장 김희 동주시장 주영식 등 우승팀에게는 상자 트로피 메달 우승기와 그리고 부산으로 축구공 30개가 수여되겠습니다.
타자 스피드단 중소형초등학교 김동현 선수 아래대로 올라갔습니다. 선수 촬영 자, 올라옵니다. 자,
슈팅! 탈세요. 슈팅! 누가 위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뒤쪽으로. 자, 올라오나요? 자, 슈팅인데요. 뒤쪽으로. 자, 올라오나요? 자, 슈팅인데요. 자, 이재광입니다. 자, 빠릅니다. 이재광 어깨 먼저 얻습니다. 우자쇼입니다. 우자쇼. 머리 들면서 아쉬워하고 있는 이재광.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강기영 감독의 신의 한 수가 또 높아졌습니다. 자, 지금은 껴안고 좋아할 수밖에 없고 대철남초의 진식 축구를 경험하면서 조금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자, 지금 탔어요. 오른발 쇼고 자, 순식간에 멀티골 들어 눕습니다. 누울만 합니다. 자, 이재광이 뜻입니다. 자, 이재광이에요. 오른발! 저는 본인이 뛸 때부터 아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량을 통해서 성남초가 승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자, 다시 한번 하세요. 대철 남초등학교의 경기 성남초등학교가 우승을 거뒀네요.